오늘 얘기해드리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는 바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와 벌이 그 사람의 심리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영화 호스텔을 통해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펄프픽션으로 유명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제작한 영화 호스텔은 해외여행 배낭을 다니는 철없는 미국 대학생 3명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들은 타락한 새 얼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배낭여행을 다니며 외국 여자들과 만남을 가져보려던 차 그들은 기차 안에서 알렉시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시는 이들에게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로 가면 외국 여자들과 쉽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은 브라티슬라바의 호스텔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네덜란드의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의 사업가는 조씨의 옆자리에 앉고 조씨는 사업가에게서 불쾌한 기분을 느껴 화를 내게 됩니다. 이에 사업가는 재빨리 자리를 비키게 되는데요. 과연 조씨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조씨는 정당한 화를 낸 걸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말이죠. 드디어 블라티슬라바의 호스텔로 도착한 그들은 기대했던 대로 나탈리아, 스베틀라나라는 두 여자와 밤을 보내고 뒤이어 만난 일본인 여행객 카나와 유키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친구인 올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카나 또한 친구 유키가 사요나라라는 문자를 남기고는 사라져버렸다고 하죠. 팩스턴과 조씨는 사라진 올리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그들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하게 됩니다. 올리가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난 집에 간다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올리의 얼굴이 지나치게 창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속 올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은 올리가 있는 그곳에서 유키가 묶여 있고 그런 유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팩스턴과 조씨는 불길한 기분이 들어 결국 호스텔을 떠나기로 하지만 그날 밤 근심이 가득한 조씨에게 호스텔의 매니저가 다가와 방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씨는 사라져버리죠. 눈을 뜬 조씨에게는 기차에서 만났던 바로 그 변태 네덜란드 사업가가 서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업가는 자신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전증 때문에 포기했었다며 조씨에게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 간 동의료배 호스텔에는 사회에서는 정상인인 척 행동하지만 사이코패스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 은밀히 돈을 내고 살인을 하는 비즈니스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는 일부러 철없는 여행객들을 유인한 뒤 동유럽의 호스텔로 불러들여 하나씩 유인해 비즈니스의 상품으로 팔고 있었던 것이죠. 클럽 창고에 갇힌 채 쓰러진 팩스턴은 자신들을 유인했던 나탈리아를 찾아가고 어두운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는 폐공장을 찾아가지만 결국 자신도 위험해지고 맙니다. 결국 그 역시 사이코패스의 먹잇감이 되는데요. 그에게 붙은 사이코패스는 독일인 요한입니다. 독일인 요한한테 팩스턴은 기적처럼 기지를 발휘해 빠져나가고 위층 대기실로 가 경찰 역시 그들과 한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외 여행객들을 유인해 그들을 국적별로 단가를 매긴 뒤 살인권을 정상인 척 살아가는 사이코패스들에게 팔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충격에 빠진 팩스턴에게 한 회원이 나타납니다. 그는 팩스턴을 자신과 같은 회원이라고 착각하고서 더할 나위 없이 솔직하고 다정하고 자신감 있게 살인에 대한 계획을 말해줍니다. 환멸이 난 팩스턴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치려다가 붙잡혀 있는 일본인 여성 카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곳에 빠져나가려는데 자신을 유인했던 나탈리아와 스베틀라나, 알렉시를 거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을 그대로 친 뒤 달아납니다. 그러다 블라티슬라바의 어린 아이들에 의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팩스턴은 사탕 한 봉지를 아이들에게 건네 그곳을 빠져나가고 자신들을 쫓는 일당들을 막게 됩니다. 그렇게 팩스턴은 카나와 함께 기차역으로 향하지만 카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고통을 참았던 카나였지만 자신의 몰골이 어떤지 본 순간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카나는 그대로 기차로 뛰어들어 세상을 떠나고 팩스턴은 슬퍼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어 결국 기차에 몸을 싣고 그곳을 빠져나가는데요. 이 영화에는 두 가지 엔딩이 있습니다. 하나는 팩스턴이 기차에서 만났던 네덜란드의 변태 사업가이자 친구 조시를 죽인 자를 팩스턴이 죽이고 기차를 타고 끝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팩스턴이 기차를 타려다 바로 그 네덜란드 사업가가 어린 딸과 함께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네덜란드 사업가가 보는 앞에서 그 딸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가버리는 것인데요. 원래 감독은 두 번째 엔딩을 쓰려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 사회 통념상 맞지 않아 첫 번째 결말을 선택하고 두 번째 엔딩은 감독판에 실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두 번째 엔딩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두 번째 엔딩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런데 이 엔딩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이라는 함정이 있는데요. 팩스턴은 순간적으로 네덜란드 사업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딸을 데려갔지만 팩스턴은 결코 네덜란드 사업가와 같은 짓을 딸에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팩스턴은 결코 현실에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간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아무리 살인자의 딸이라 하더라도 어린 여자아이를 해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사업가는 다릅니다. 그는 인간에게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는 사이코패스이기에 딸을 되찾지 못하는 동안 온갖 상상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처절한 지옥을 맛보게 될 테지요.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 사업가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악에서 비롯된 형벌입니다. 팩스턴은 아마 여자아이를 돌려보내거나 네덜란드 대사관에 아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팩스턴이 하는 미친 짓거리는 아마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게 되는 것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죄악이지만 팩스턴은 결코 네덜란드 사업가와 같은 흉악한 짓은 아이에게 저지르지 못할 겁니다. 팩스턴은 위기 상황에서도 일본인 여행객을 구해내는 심성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덜란드 사업가는 다릅니다. 그는 인간에게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기에 그가 생각하는 지옥 자체가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인성이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그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테죠. 오늘은 인간이 가진 심리에 따라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한계와 그로 인한 형벌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렸는데요. 영화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잔인한 걸 못 보는 분들은 영상으로만 참고해도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